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0월 15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장의 모습이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오늘 장의 흐름부터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화끈하게 달리고 있죠. 한 15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 초반엔 더 좋았는데 2035선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역시 외국인이 오늘도 밀어주는군요. 2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를 높이 치켜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1.18포인트가 오르면서 역시 상승세입니다.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의 144억 순매수, 개인이 또 코스닥에서는 큰 힘으로 작용해주고 있군요. 원달러 환율 4.2원이나 내렸습니다. 아, 1070원대 아래로 내려간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1067원대입니다. 네, 계속해서 마신 정재훈의 황금 마디를 찾아라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장이 아주 좋습니다. 먼저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부채 한도 부분들이 타결을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훈풍이 좀 불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 올해 고점을 좀 경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쪽에서 코덱스 200 이 부분 ETF 상품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 일단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을 해놓고 난 이후에 일단 가격 조정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을 현재 받고 있다가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값으로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된다면 약 2040에서 2050포인트 정도까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대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지수의 목표는 제 개인적으로는 2040에서 2050포인트 정도 때는 어느 정도 일부 좀 현금을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놓고 있었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즉 고점을 좀 예단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결과 발표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듯이 일단 단기적인 차익 매도가 좀 출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되 일단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가는 관점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환율에 대한 추이 즉 환율 같은 경우 70원을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50원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외국인 쪽의 수급적인 상황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수급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금일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을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40만원대에 형성돼 있던 주가가 어느덧 62만원을 터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9월달 들어서 9월 25일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탄력적인 흐름들 즉 한 차례 정도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격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 좀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아주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있는데요. 장중에 주문 실수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왜 하한가를 갔는지 이게 과연 정말 주문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추세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상단권역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권역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관점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만 7천 원이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일단은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한 차례 끊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덱스 200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코덱스 200 ETF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코덱스 200 이 흐름들이 상당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당일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코덱스 200이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서 세 번째 순으로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지수에 대해서 상승에 좀 베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들로는 일단 기계 쪽 섹터의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을 좀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약 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추세 하단권역에서는 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지수 하단권역에서는 반발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도 전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000원 정도가 전고점 권역인데요. 어느 정도 이 추세적인 대응은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 등 수급적인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특징주 또 마디 매매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삼성에서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한다. 이런 소식에 무선 충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세 배경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설명을 주십시오. 예, 먼저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서 무선 충전 관련된 기술을 내년에는 상용화를 좀 하겠다. 라는 그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자기공용 공명 방식에 대한 충전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협력사도 선정 과정에 좀 돌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내년이라면 얼마 남지는 않았었는데요. 그 시기가 얼마인지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그 문이 열리는 그런 부분 기술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 오늘 형성돼 있던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일단은 실적을 어느 정도 기반을 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즉 테마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좀 겸비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선 충전주 결국엔 추세로 이게 자리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해도 이게 충전 선들 그냥 여기저기 막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데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이 바뀔 때가 됐다 싶기도 한데 종목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관련돼 있나요? 예, 금융 같은 경우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뭐 크로바 하이텍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일단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융 같은 경우 큰 폭의 대량 거래가 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추세 하락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큰 틀로의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나타나다가 금일 같은 경우 대량거래를 좀 동반해주면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통상적으로 큰 시세를 내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을 때는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6,9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어느 정도 좀 보는데 한 5,000원대 후반, 5,600원 정도 때부터는 부담 해소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관련주는 또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렌텍도 지금 현재 13%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상당 부분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과거에서부터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겸비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RF텍이 있는데요.
RF텍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무선 충전 기술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우량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급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보다는 추세적인 상승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유일하게 무선 충전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박스권역에 갇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한솔테크닉스 한 종목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적은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에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로 일단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선 충전주들 지금 차트를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일단은 뭐 테마 자체가 워낙 유효한 테마인데다가 상당 기간 좀 가격적인 면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의 상승이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장점까지 함께 겸비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에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주 그냥 희희낙낙 하고 계실 텐데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해줬다. 라는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재차 한 번 더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겁니다. 그때 차익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신규로 좀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따라붙지는 마시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쫓아가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좀 쫓아오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탑픽주를 꼽으신다면요. 예, 일단 RF텍을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좀 더 RF텍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241선을 이탈을 해주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견조한 모습들인데요. 그만큼 일단 좀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RF텍 같은 경우는 깊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만원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9,6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마디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도달을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대량의 거래가 좀 동반이 돼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13,200원 정도에서부터 12,700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더 짧게 보게 된다면 15,5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또 옮겨가 보겠습니다. 음원 가격이 또 한 번 좀 상승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음원주들 이와 관련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음원주들도 금일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겠으나 일단은 차트의 모습들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T 뮤직입니다. 삼성의 음원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재료가 터지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하기 이전 가격까지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바다라는 종목도 있죠. 소리바다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KT 뮤직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왔지만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 종목을 더 보게 된다면 뭐 SM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추세가 현재 꺾여 내려와 있느냐 아니면은 안착을 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T 뮤직 같은 경우는 61선이 이탈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바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수급선을 현재 꽤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향후에 2012년 6월 달부터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좀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2016년까지 아마 단계적으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실적은 아마도 좀 더 좋아질 그런 부분들이지만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관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리바다라든가 KT 뮤직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소리바다 같은 경우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KT 뮤직 같은 경우는 이미 앞전에 일단 시세 관찰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라면 SM 같은 종목군들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터주에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SM 한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SM을 탑픽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듯한데요. 가격대에 대해서는요? 자, SM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박스 권역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선 지지를 받고 나서 지금 다시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지금 이 SM 같은 경우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일단은 38,350원 권역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상단 권역을 돌파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거래량 증가가 그렇게 눈에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건데요.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는 약 36,500원 정도를 설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1선 기준인데요. 21선 기준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요 자리대에서부터는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저 위에 241선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대입니다. 약 한 4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5,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음원 관련주 탑픽주 SM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어떤 수익률에 도전할지 궁금합니다. 369% 가운데요. 요즘 계속 6%대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떨까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6%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올랐는데 대형 섹터들 위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다소 매기가 쏠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섹터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목표치에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도 한번 돌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휴비치입니다. 일단 휴비치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 안경 쪽에 대한 기기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선진 시장과 신흥국 쪽에 약간 차별화된 일단 기업 그 전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중국 수혜주로 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듯이 이 슈비츠도 오스템 임플란트 못지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슈비츠 같은 경우는 연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을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재무적인 흐름들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한 4개월 이상 동안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박스 권역의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박스 권역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일단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동평균선에 다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변곡입니다. 윗방향으로 튀든
튀든 아랫방향으로 튀든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인데요. 지금 현재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단기동 평균선이 상승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19,700원부터 19,2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6%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일단 18,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추천했던 종목들 AS를 이어가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매수가에는 아직까지 도달 못했죠? 네. 현대미포조선이 매수가를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매수해볼 만한 종목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라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단 차라리 현금 쥐고 있다가 다른 종목분들, 즉 올라갈 수 있는 종목분들을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추격 매수는 일단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격 매수는 일단은 포기를 하자.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십니다. 자, 반면에 이제 11일, 지난 금요일에 추천하셨던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냥 가뿐하게 6.5% 목표가를 달성을 그냥 가뿐하게 해버렸 습니다. 향후 어떤 전략으로 들고 가시겠습니까? 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건설 경기 부양 이 부분들, 규제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아직까지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굴삭기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밴드를 좀 제시해 드린 부분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전고점이 17,000원이죠.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지를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일단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가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오를 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정재훈 멘토께서 추천하셨던 이 두산 인프라코어 앞으로도 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마디 투자 비법을 적용해서 이제 발굴한 종목들이니만큼 이 수익률이 아주 그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 비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샘플러스의 저희 무료 방송을 활용을 하신다면 이 정재훈 멘토의 마디 투자 비법을 아주 차근차근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 투자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재훈 멘토님 수익률도 잘 나오고 그래서인지 양복 쫙 빼입고 굉장히 멋있게 잘 어울리십니다. 네, 수익 많이 나서 옷 한벌 장만했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 누구 닮았나고 생각을 했더니 그 DJ DOC의 김창렬 씨 닮은 것 같아요. 네, 그 상당히 좀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까칠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데나 네. 주먹 휘두르면 안 되고요. 예, 농담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 멋있으셔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이야기 맞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어떻습니까? 설명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강의 내용에서 A, B, C, D, 네, 뭐, 영어를 워낙 싫어하긴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컵이라는 우리가 물을 마시는 컵 타입으로 계좌를 좀 한땀한땀 모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일단은 잠시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면 A컵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A컵 때 제일 개인 투자가 가장 좀 고생을 하는 자리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후장에서는 조금 다른 플로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쪽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미국 쪽에서도 지금 만났다. 그래서 오늘 가능성, 타결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여론이 지금 우리 금일 우리 장에서 또 여론의 오후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타결이 되면 외국인이 매도를 낼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아직 그런 예측은 하지 말자. 그런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시장에 또다시 껌딱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의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아래의 변동들이 조금씩은 이제는 이번 주에 순차적 이후에 본격적으로 커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 유일하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위쪽으로 상방 베팅을 하고 있는 건 개인 창구의 공격 선물 매수가 가장 눈에 띄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어제도 장중 부근에서 이제 오후장에 제가 방송으로 찾아뵙고 이후에 보더라도 한 3,800억 대 규모 정도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규모를 일단은 벗어나진 않고 있지만 매도 압박. 요게 오늘 오전 오후 가장 찝찝한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 매수 드라이브가 들어왔다가 매도로 전환되는 스위칭이 좀 걸려있는 것이 가장 특징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콜옵션 쪽이 오후장에서는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풋옵션 쪽에서는 여전히 오전에 시초 출 발의 정도의 거래량만 있지 한산하다라고 보십니다. 자, 오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물은 아직 예측할 수는 없는 위치이긴 하지만 3거래를 진행을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인 모습에서 양 매수장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1년에 평균적인 양 매수장의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 확률 템포를 놓고 보면 상당히 이번에는 주식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긴장해야 되는 그런 물이 아닐까, 11월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조금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스위칭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산을 조금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것 같겠고요. 자,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일단은 비차익 쪽에서 시장의 지배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힘을 좀 줬습니다. 자, 이게 오늘 거의 비슷한 모양의 선물의 모양의 흐름과 똑같이 움직인 건 비차익이었습니다. 매수로 공격을 붙였다가 바로 비차익 쪽에서 이제 쏟아냈는데요. 여기에 오늘 주도를 한 것은 외국인들은 조금 옆에 이렇게 숟가락만 얹은 형태겠고요.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를 통해서 비차익 쪽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차익 쪽에서는 여전히 꾸준하게 들어오긴 했었지만 이건 이제 베이시스 영향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역시 시장은 프로그램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마지막 오후장의 대응 전략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으로만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 그런다면 아마도 시초 출발과 함께 손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손실 이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재 지수를 제대로 끌고 당기는 종목군들의 힘 자체가 상당히 짱짱하다 못해 자신감이 차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그리고 다시 SK하이닉스, 또한 현재 기준점에서 중공업주, 다 대우조선해양, 글쎄요 생방송
제가 오늘 주식 승천에서는 이 얘기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인위적인 하한가? 아,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뭐 ELS, DLS, 뭐 또 오늘 만기였나요? 그런 것도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겠고요. 거기에 오늘 기계업종 폭등 중요한 자리 뽑아내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도 가능성까지는 조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 옆에 파생 업종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위치겠죠? 거기에 중공업주, 금융주, 증권주 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살짝 말씀드리면 파생 시간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찝찝하긴 하나 종목의 힘이 상당히 짱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쉽사리 파생시장과 그리고 종합지수 자체 눌러 찍는 것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현물 흐름에 파생을 입히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원래 파생을 하는 분들이 수급만 먹고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고수들의 전략을 하나를 노출을 시켜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좀 보겠습니다. 3분봉인데요. 오늘 바로 A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컵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시가 부근을 놓고 보더라도 자 A컵 자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따라가기도 부담스럽고 고점에서 때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A컵이 나오고 나선 시장은 박스권이 걸렸습니다. 이 박스권이 걸리는 시점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여론몰이가 됐냐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는 얘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 가능성이 있다. 불안 요소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위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것은 개인들의 수급도 없지 않아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상으로는 현재 기준점에 아침 스타트에 이미 매수견을 떴고 그리고 저희가 공부한 로직 그대로 매도 시그널이 떴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저희 승부수는 눌린 매수만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신호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놓고 본다면 좀 과장 광고는 하겠죠. 하지만 저점을 그 어떠한 로직보다 가장 빠르게 잡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 유리한 위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요게 막판부에서 거의 끝나는 무렵 쪽에서는 조금만 더 들어올리는 템포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금일장 종가상 황금 나이를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바로 270.10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부근인데요.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이탈이나 나와서 저항. 그러니까 이탈 나올 때 이렇게 꼬리 잡힌다고 나 매도 치고 들어가지 하시는 게 아니고 있고요. 정확하게 내려가서 이게 저항 걸렸을 때만 매도 스위칭으로 전환을 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올라타서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종가당 조금만 더 강하게는 못 들어옵니다. 신호등상 현재 기준점에서 올라간다면 270.50에서 오버랩 걸리면 종가가 270.65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종가 기준에서 270.10을 이탈돼서 밑으로 깨질 경우에 그 확률이 조금은 줄어드는데 베이시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보더라도 이탈하지 않고 마감한다라면 우리나라는 내일도 분위기는 조금 양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니까요. 마지막까지는 저와 마찬가지로 매수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왕 출생 김도영 멘토로부터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1등주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역삼 PIB 센터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투자 전략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 셧다운 우려감이 반영이 됐었다가 이제 그것이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즉, 미국 셧다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놨던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결국 지금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제죠.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관측이 되면서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고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특히 옵션 시장을 보게 되면 외가 푸세 프리미엄이 조금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잘 이용하셔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국내 펀드 환매 물량이 무렵이 소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투신에서 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22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죠. 무리 없이 소화가 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이 집중되는 매수주나 또한 저 PBR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게 되면은 좋은 소개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래소 측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그리고 PBR이 담보되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1등 종목들 또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죠. 특히 대형주 쪽에서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조선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업황 회복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LNG 관련해서 빅사이클이 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간의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선주는 금융, 선박금융의 회복과 같이 업황 회복이 동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와 실적이 동시 따라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 종목들로 익히 알고 계신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현대미포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무선충전 같은 경우가 삼성의 내년 상용화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한솔테크닉스, RF텍, 크로바이텍의 그런 모습이고요. 굴삭기 같은 경우 굴삭기 판매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두산인프라, 동양기전, 진성TC 같은 경우에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이제 내일장에서 1등 갈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투자 전략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투신의 환매 물량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직도 긍정적인 투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과 굴삭기 업종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재료와 실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업종이 조선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내에서 탑픽을 골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실적 배에서도 충분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한 주문 실수가 한번 나와서 이미 매도 물량 같은 경우 충분히 소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상황이 수급적으로 연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FPS나 고부가 지선의 지속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매크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LNG 빅사이클이 진행되는 그런 거시적인 환경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연기금의 계속적인 연속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겁낼 필요가 없이 눌림목이 나와주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거의 하종가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가격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7,000원 미만권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소폭의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유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약 4만원 정도, 10% 정도 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5,000원 정도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추세매매 달인 코너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이비스닥의 박효진 전문가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시는지요? 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기특하다라고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미국 쪽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 17일 이전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 투심도 조금 개선이 되었던 모습이 있고요. 그로 인한 좀 영향들이 나아지고 있는데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외인들이 30거래일 이상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항상 좀 주가의 상승에 발목을 잡았던 투신권 그 부근에 있어서도 펀드 자금 유출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이제 있다 보니까는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되었을 때 지수가 또 발목을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또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는 그런 실적을 좀 잘 발표를 해줬고요. 시가총액을 좀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또 자동차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어닝 시즌에 오면서 3분기 어닝이 돌아설 거라는 은행주 같은 경우를 좀 봤을 때 지금의 이런 상승 흐름을 좀 전환하기에는 이번에 좀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부분은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이 작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보실 점은 중국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분기가 7.5% 나왔었고요. 3분기가 그보다 조금 더 성장한 7.8%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요. 유로존 쪽에서도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틀어 봤을 때에는 국내에서 소재와 산업재 이미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항상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들 반도체와 자동차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바깥 시장은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도 좀 어렵다는 것이죠.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요. 또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개선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 2000선을 넘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고 내수 업종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탄탄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미국에서 들려오는 악재도 뭐 그렇게까지 되겠는가? 뭐 이런 좀 안도 섞인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종목을 잘 골라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겠죠. 자, 추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시즌에 다가왔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화학, 조선이 있죠.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과 유통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두 업종이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좀 대형주들 쪽에서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는 하나금융을 말씀드리고 싶고 유통 쪽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와서도 신세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굉장히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세계와 더불어서 현대백화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완성차 이 부분 말고 자동차 부품 업종 상대적으로 많이 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요. 만도와 함께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만도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추천 종목에 대해서 또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또 두 종목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J전자군요. 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전자는 PJ전자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초음파 진단기 1위 업체입니다. 매출을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글로벌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해외 고객사로 지금 GE와 지멘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고령화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저출산을 또 좀 상쇄를 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시장에서도 진단용 뿐만 아니고 산부인과용 그 초음파 기기가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PJ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에 있어서 80% 이상이 이 초음파 진단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좀 헬스케어 업종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업종이 PER이 30배입니다.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PJ전자는 8배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제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세 차례를 다지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오고 있고요. 이번에 좀 부담스러웠던 13,000원을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14,000원 지지하고 어제와 그제 하락폭을 만회해주는 상승폭 놔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상승 흐름을 좀 기관이 이끌어줬던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도 수급이 이탈조짐 보이지 않고 외인들
상승 흐름 속에서도 최근에 함께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는 현재가부터 14,000원 부근 사이에서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5월 전고점 부근이었죠. 15,4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종목은 일진 다이아입니다. 이 종목은 거래소 종목이고요.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제조해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신소재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국내 유일하게 좀 제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봤을 때도요. 전 세계적으로도 3개 내지 4개 정도밖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자동차뿐만 아니고요. 건축, 태양광, LED 전 산업 부분에서 좀 골고루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실 게 미국에서 압축 천연가스 차량이죠. 이 차량을 좀 확대를 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일진 다이아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축 천연가스의 연료 탱크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에도 계속적으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은 8,000원 그리고 고점은 9,000원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9,000원을 돌파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굉장히 뜸했던 그 기관 특히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번에는 왠지 9,000원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으로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평선도 수렴이 되었습니다. 지금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데요.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8,400원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9,500원으로 일단 잡고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PJ전자 그리고 일진다이어 두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도 점검을 해볼까요? 네, 현금이 3분의 1가량입니다. 35%이고요. 나머지 네 종목으로 20에서 15%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자면요. 네, 지금 코스맥스가 한 6% 정도 빠져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 제자리를 좀 잘 지키면서 상승을 위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 오늘 짧게 듣겠습니다. 네, 일단 갖고 있는 종목에서 두 종목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임텍과 코스맥스는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제외를 하고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을 각각 15% 정도 편입을 시키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건설 업종이 가장 못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부분도 바닥권에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DNF도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는데 여전히 좀 매수가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B스탁의 박효진 전문가와 함께 최종 포트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